다음 소식입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헬시 패밀리가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족학교는 헬시 패밀리의 중단 가능성을 한인 커뮤니티에 알려 내년 3월 이전에 이를 해결할 방안입니다. 김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주정부에서 18살까지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헬시 패밀리스가 내년 3월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헬시 패밀리스는 주정부에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정도의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개인보험을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가정에 400만 명 어린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한인 어린이들도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어린이 의료보험 프로그램 기금 확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연방정부의 기금이 줄거나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2009년 3월까지는 현행대로 헬스 패밀리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2009년 3월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 이것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09년 3월에는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윤 디렉터는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기금은 연방정부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어린이들이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에 지원하는 기금인데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의 두 번의 거부권으로 프로그램 유지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중단되면 90%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미 헬스 패밀리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가입된 어린이들 역시 내년 3월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 약 한 90% 정도가 수혜 자격을 잃게 됩니다. 즉 지금 메디칼에 들어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메디칼 그 수혜 자격보다 인컴이 조금 높은 가정의 아이들이 헬스 패밀리를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뭐 소아암이 있다든가 굉장히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모두가 보험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민권단체들은 내년 3월 이후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생계비와 의료비가 급등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족학교와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어린이 건강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은 물론 여러 사회단체들과 연계해 헬시 패밀리스 프로그램이 존속할 수 있도록 활동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TBK 뉴스 김나리입니다. 시카고의 아시안 커뮤니티가 모두 모여